24시간 365일 동안 머리가 항상 위로 솟아오르시는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저도 TV나 유튜버분들이 하시는 걸 다루시는 걸 봤는데 제가 이렇게 만나게 될 줄 몰랐어요. 거두절미하고 그냥 바로 확인해 보시죠. 에이 이게 무슨 솟아오른 거야 하시겠지만 옆면을 보셔야 돼요. 높이 보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저는 그냥 진짜로 남들처럼이라도 평범하게 진짜 평범하게 정말 되고 싶으시겠다. 네. 여러분들이시라면 어떤 기분이시겠나요? 상담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상담을 좀 찍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올린 머리보다 내린 머리가 더 좋으신 거죠? 아, 네. 사실상 여러분들 이런 곡슬머리나 위로 이렇게 솟아있는 경우가 우리 대한민국 헤어스타일에서는 악조건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외국에서는 이런 머리 스타일이 굉장히 돈이 안 들고 편한 머리예요. 머리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커트만 해놓으면은 제품을 올릴 필요도 없고 얼마나 간편하겠어요. 네. 근데 이제 한국 감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걸 억지로 모질을 변화시켜서 내려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볼륨 매직과 매직이에요. 네. 매달마다 두 달마다 돈을 계속 투자하시면서 모질을 바꿔주셔야 돼요. 억지로. 그리고 나서 드라이를 받지 않고서 볼륨 매직만 한 경우에는 보통 툭 꺼져서 굉장히 어색하게 어거지로 만든 느낌이 강하실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권장하는 게 아이로팜을 해서 포마드나 리젠트 스타일을 권장하긴 하는데 그것도 완전 아니라 그냥 내린 머리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평범하게. 아, 네네. 그래서 더 어려운 거죠. 자, 오늘은 그 어려운 시술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가장 평범하게 변하고 싶은데 변할 수 없는 남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지금 바로 모양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상해지자 안 하시면 되세요. 벽이 안 발리네요. 뿌리 교정을 마치고 머리를 조금 풀려고 머리를 말렸는데 제가 볼 때는 고객님이 모르는 사이에 탈색이 된 것 같아요. 지금 머리 끝쪽이 이게 지금 노곤노곤한 게 탈색한 머리에 지금 이렇게 약을 발랐을 경우 이렇게 나오거든요. 녹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 아마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이 영상 틀고서 손가락으로 이거 잡아당기면 찢어질 거예요. 보여드려 볼게요. 자를 거예요 제가. 잘 보세요. 보셨어요? 네. 이 찢어진 거예요. 아 진짜요? 네, 머리를 잘라내요. 그거는 고데기가 닿으면은 네. 사라져요, 머리카락이. 보시다시피 전체적인 머리 틀, 테두리 쪽만 정리해줬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아이롱으로 이제 머리를 필 건데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머리 끝쪽 손상이 좀 많이 심합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깔끔하게 피는 거는 제가 볼 땐 불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보다는 좀 지저분한 느낌을 깔끔하게 빼는 거에 중점을 둬서 시술에 들어갈 것 같고요. 이게 좀 안 되면은 플랜 B씨까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머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잘 나왔는데 아 이대로만 말라주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머리를 말리고 이제 커트를 할 건데 같이 한번 보시죠. 지금 딱 이런 말이 생각나요.
남자가 태어나서 세 번 운다고 하잖아. 오늘 그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아.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층이 문제가 아니라 목표가 너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처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요하지 않은 머리카락들을 조금씩 잘라주면서 제거해 볼게요. 잘 가라, 나쁜 악의 무리여. 아 너무 예쁘다. 뒷머리가 예뻐서 웃음이 나왔어. 최종 디자인과 반응을 공개하겠습니다. 눈을 떠주세요. 제가 원래 종교를 안 믿었거든요. 오늘부로 생겼습니다. 금강연하교. 여러분들도 믿으세요. 그럼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아, 좋아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 네.